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전에 이제 8월 달에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단기간 좀 수익을 챙겨봤던 종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명은 대양금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방송 보시고 수익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냉강 압연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요 거래처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 굵직한 대형 메인 브랜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반기에 누적 이익을 초과를 하면서 올해 회사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매출 및 이제 수익성을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건조기라든지 아니면은 열 교환기, 식기 세척기, 뭐 자동차 몰딩용 부품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4분기 실적 또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가전 수요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LG나 삼성 주요 거래처의 가전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동사 또한 큰 폭으로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뭐 이러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액화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하이리움 산업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함에 따라서 이런 액화수소 신사업 진출로 신규 사업에 따른 신규 모멘텀, 이 성과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정책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일단 가져오는 종목들은 언제나 이런 기업 기본적인 분석에도 굉장히 괜찮지만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런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겹재료 종목들을 보통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과거에 이 대권주자의 인물주로 엮여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에도 이 지지율에 따라서 충분히 이 대선을 앞두고 시세가 나아질 수가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차트를 확대를 한 상태인데 이날 이제 8월 25일 이때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강하게 조금 시세가 나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날과 이제 가격 라인이 비슷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적 기대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확대했을 때는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는 21,2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만큼 끼이는 종목이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긴 시간 횡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 라인은 충분히 돌파해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건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가져오지만은 개인적으로 6,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7,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이제 4,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 개인적으로 5,000원 초입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000원에서 절반 정도 수익을 한번 챙겨 두신 다음에 기준 라인을 6,000원으로 잡고 추가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대양금속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